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확히 눈뜬지한 3분 지났고요. 오늘은 단위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저는 지금 이제 팬텀스쿨 촬영 현장을 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가면서 이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더 좋을지 그걸 또 연습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도겸이란 캐릭터는 굉장히 학교에서 선망받는 존재, 그리고 굉장히 멋있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전 좀 성격이 원래 좀 츤데레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다정다감한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습과 행동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죠. 오늘은 이따 저녁에 이제 액션씬이랑 대사가 있는데, 액션씬을 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제 딘자 하셨었어가지고 그 피를 물려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오늘 촬영하는 게 이제 밤신이거든요. 팬텀스쿨이 밤신이 많다 보니까 체력 소모전이 많은데, 그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이렇게 막 체력이 크게 딸리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좋은데, 날씨가 좋은 만큼 활기차게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씨가 너무 좋아. 아, 맑아 맑아. 아주 아주 타니의 기분과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원래 항상 저희는 이제 촬영장 가기 전에 하는 이제 주문 같은 게 있습니다. 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가면은 마음이 이제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에서 주로 즐겨 듣는 곡은 무엇인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상사들의 내가 매일 심어놓은 골목에 네가 있어 널 보면 나도 모르게 앞질러 상상을해. 널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어필해. Maybe 나도 안 굴려. 널 원하는 남자를 지려내도. Oh yeah, oh my god, 뜨거운 여름 속에 내 맘도 날까 like. 나와 한강에 같이 가볼래. 자리를 따라서 배달음식 주문해. 잔디 위에 누워서 스테리오 브라스 with you, with you. 오케이, 이제 안 끌려 들었으니까 촬영장 가서도 안 끌리도록 열심히 촬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현장에서 봐요. 안녕. 지금 이제 촬영 현장에 왔는데요. 아, 저에게로 온 선물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 이게 참 행복해요. 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큼 저도 팬분들께 사랑, 많은 사랑 이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분명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단이 이게. 야, 또.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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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 너무 잘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첫. 이제 웹드라마 촬영인데, 이제 저희 팬분께서 또 이렇게 커피차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촬영을 위해서 지금 헤어 메이크업 받고, 그리고 의상도 이제 이렇게 입고 이제 촬영을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촬영 잘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전신을 끝나고 의상을 갈아입었고요. 안에 먼저 7년 만에 입어보는 교복, 그 위에 넥타이, 가디건을 입고 이제 다음 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팬분께서 보내주신 커피차에 위에 앨범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각도여가지고 딱 요 목선 이제 딱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시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제 대기 시간에 이제 팬분께서 또 이제 커피차를 같이 보내주신 요 과일 그리고 쿠키. 근데 이 사진 내가 봐도 너무 귀엽다. 도겸이가 씁니다. 쿠키가 없다. 또 이 음료수도 있습니다. 애플 주스. 원래 애플 주스가 몸에 좋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다음 신을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팬텀 스쿨 촬영을 끝내고 집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탄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야외 촬영이 많아가지고 요즘 지금 피부 관리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피부 관리도 받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간 남을 때, 시간 될 때 피부 관리도 꼭 받고 자외선 차단제 꼭 잘 바르고 다니고 그러면은 탄이는 피부 관리 받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데 오니까 되게 좋네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뭔가 관리 받고 되게 뽀송뽀송해질 것 같은 느낌? 제가 딴 것보다 여름 되면은 코트 위쪽 있죠? 여기가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코에 선크림을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 평상시에 스케줄 없고 막 이럴 때 그 선크림 권장량 있잖아요. 동전 500원 크기. 진짜 그만큼을 이제 짜가지고 이제 바르거든요. 그래도 타더라고. 어떻게 하면 안 타지? 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 관리를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이제 관리하다 끝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탄입니다. 저는 피부 관리 갔다가 지금 운동을 하러 왔는데요. 탄이 운동하는 모습, 쉬는 날 자기 관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룸. 클루, 자기 관리하는 탄이 어때요?